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중도사 섬전 덕후 천만입니다. 오늘은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삼성전자 한번 슈팅해가지고 한 7만 1000원까지는 갔으면 좋았을 텐데 못 갔습니다. 너무 아쉬워가지고 조금 답답했습니다. 답답했어요. 왜냐면 7만 원에 딱 사거리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이건 깨름직해요. 깨름직해. 시원하게 한번 슈팅해가지고 7만 1000원 갔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아쉽고, 간혹 보면은 우리 그 구독자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은 삼성전자 관련돼서 그쪽 분야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는 사람은 삼성 투자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세요. 그래도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이 그냥 현실 감각, 현장감이 좀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 투자도 안 하고 삼성전자 주식 다판 사람 맨날 이야기 들어가지고 맨날 그 사람이 말이 맞더라 맞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더 나아. 삼성전자 한 주라도 더 투자하고 하는 분들이 더 감각 있고 하지. 아니 개뿔 삼성전자도 갖고 있지도 않는데 무슨 삼성전자를 언급하고 논란다는 게 아니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 현실 감각도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얘기 자꾸 들어가지고 만박하더라 카더라 그런 소리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실전 감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애널리스트를 말 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걔들은 월급쟁이야. 그냥 회사에서 주는 대로 지들 멋대로 그냥 회사 좋은 대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응? 그런 얘기 듣고 우리가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신. 기관, 외인들의 말에 맹신되면은 결국 바보 되는 거예요. 호구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항상 염려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그냥 일반 옆에 친구, 동료 중에 삼성전자 투자 잘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아니면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나아요. 또 유튜버도 그래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삼성전자 한결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하시는 게 낫지. 아니, 삼성전자 투자도 안 하고 타판 사람, 뭐로 그런 사람 이야기 듣고 맨날 뭐나 막 하라라는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막 쫄려든지 뭔가 해가지고 안 맞은 거 팔고 나갔잖아요. 솔직히 투자 안 하고 말하는 건 너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LG화학 투자 안 하는데 LG화학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거 좋아요. 안 좋은 얘기 많이 할수 있어요. 폭락한다, 뭐 한다. 사람들 그렇게 겁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마든지 또 띄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그냥 어느 한 종목,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관심이 많아. 그럼 그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연구하고 투자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노하우, 경험담을 참고하라는 겁니다. 경험담. 그럼 여러분들, 그게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공매도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가 전 시간 얘기했지만은 공매도는 솔직히 미국 같은 선진 금융 시스템이면 이해해. 최소한 유럽 정도면은 외국 같은 데서는 금융 사고나 금융 범죄를 이면 그냥 개작살 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종신형이야. 우리나라 봐. 우리나라 뭐 금융 범죄 일으키면 뭐 종신형 때려요? 고스란히 피해는 다 개미들 가고 있지. 항상 무슨 사태 나오잖아요. 무슨 사건 나오고. 그러다 보면 항상 보면 피해는 물 개미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공매도가 무슨 맞겠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간혹 어떤 분은 그래. 선진국에는 공매도 시스템이 없다. 다 있다. 없는 나라 없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럼 봐봐요. 공매도 시스템이 없다고 해가지고 외인들 자금이 안 들어온다는 그게 있어요? 증명됐어? 그래 아니잖아. 공매도를 없애가지고 외인 자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나라 망한 나라 있냐고 금융시장이.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건 아니잖아. 그건 괜히 그냥 뭐 외인들 기관들이 자기들이 그냥 떠들어대기 좋은 이야기예요. 항상 그렇게 말을 하죠. 뭐 공매도 없으면은 뭐 자금이 안 들어온다. 어? 그 금융시장이 망한다. 그래 괜히 그런 소리로 해가지고 겁을 줘가지고 하는데 분위기 조성하는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뭐 공매도 시스템을 없애가지고 뭐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 금융시장이 망한 나라가 있냐고. 그것도 없잖아. 해보지도 안 했잖아. 한번 해보면 되는 거야. 해보고 나서 안 되면 보완하는 겁니다. 이왕이면 올바른 시장, 투명한 시장,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할 일이야? 금융당국이 한다는 거지.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지. 근데 그런 걸안 하잖아. 보면은 답답해. 외인과 기관의 하수인 같아. 어떤 때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귀싸대기 때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못마땅한 거예요. 좀 공무원들이면은 좀 투명하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말 그대로 성실하게,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데, 이게 투자가 아니야. 이거 투기판이지, 완전. 무슨 카지노야? 응?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것처럼 너무 이렇게 이상이 변질이 돼버렸어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 곱버스 같은, 곱버스. 그런 데 투자하는 거예요. 투기지, 투기. 그런 데도 배팅을 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투기판 가가지고, 코인판 가가지고.
그렇게 변질이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성숙한 금융시장으로 빨리 이게 돼야 돼. 변모해야 돼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에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그냥 아직 선진 미국 시스템이 나아요. 거기 가면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공정하고 깨끗하고 정의롭잖아. 거기다 뭐 장난질하면 죽어. 죽는 거라니까. 괜히 금융 시스템 잘못 건드리면은 그 조직 기관, 그 날아가는 거예요. 뭐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개미들이 안전하게 투자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결국 할 만한 게 ETF밖에 없는 거야, ETF. 응? ETF는 공매도도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게 차라리 삼성전자 아니면은 그냥 ETF에 투자하라는 거야. ETF에 꾸준하게 투자해서 여러분들 자산도 지키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괜히 잘 모르는 종목, 듣고 현혹돼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공부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시간도 없잖아.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 기업 분석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국 해봐야 뭐 유튜버들이나 무슨 애널들, 증권사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들 그 얘기만 듣고 그냥 주워 담을 뿐이지 본인 스스로 공부해도 본인 스스로가 파헤쳐봐야 돼. 계속 공부하고 자료 찾고 해야 하는데 그게 안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아요. 뭐 천만도 별거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저도 그냥 일개 그냥 개미 투자자예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맹신할 필요 없어. 제 얘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튜버도 마찬가지고 애널도 마찬가지야. 그 사람들 말 너무 맹신할 필요 없어.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분석을 해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돼.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내가 뭐뭐 해라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럼 말 그대로 호구되는 겁니다. 호구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아무리 유튜브가 말을 한다 해서 그 사람 말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것처럼 가장 멍청하고 후구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제 얘기 무조건 맹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돼. 어? 철저하게 배워야 돼. 어떤 사람들은 뭐 누구 유튜버 얘기하면서 뭐 아저씨 얘기하면서 그 아저씨 말이 맞다고 참 가장 바보 같은 말입니다. 그냥. 그렇게 판단력 공부도 안 하면서 맨날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현혹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본인이 성장이 되겠냐는 거지. 성장이 안 돼. 성장이 안 된다니까. 자꾸 보면 남한테 의존하는 그런 버릇만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절대 벌수 없습니다. 제가 좀 서론이 길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거가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8 거래일 만에 3천에서 마감을 했어요. 이제 미국의 양호한 기업 실적하고 고용지표 발표 등으로 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이제 회복된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 삼전, 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대동주가 약간 지수 상승을 이끌긴 이끌었죠. 근데 살짝 이끄는 거예요, 살짝. 응? 그래가지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6.4포인트에서 상승해가지고 3,015.06에 거래를 마쳤죠. 아유, 참 힘듭니다. 이제 겨우 이제 3,000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미국은 좋았어요. 미국 증시는 다들 상승했는데 왜 코스피 이렇게 빌빌거리느냐. 좀 이런 부분이 좀 짜증나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같은 그런 월가의 은행들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소식이 그런 지수를 막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역시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일단 미국의 전체 일자리에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의 그 감염이 영향이 컸던 게 어떤 분야입니까? 뭐 교육이나 보건, 레저, 접객 서비스 쪽이죠. 이 비중이 70%에 달하는 만큼 향후 고용시장 개선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다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9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샀어요. 많이 사진 않고. 오늘 개인들은 한 2,90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요. 일단은 그 현재 그 TSMC가 실적 호조와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 지수 상승이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 전자 업종에는 오늘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배터리 인터넷주는 약간 희비로 엇갈리는데 SDI 2.89% 상승했고 LG 화학은 오히려 빠졌어요. 1.4%. 오늘 카카오 0.4% 정도 소폭 상승을 했고 네이버는 좀 빠졌네요. 0.3%. 지금 또 보니까 비트코인이 또 급등을 해요. 그 관련주 주가가 또 급등하는데 비트코인이 장중에 7,200만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그 가상자산 거래소 있죠. 빗썸. 이 빗썸이 최대 주주가 누구냐? 비덴트라고 하는데 여기가 6.77% 올랐고 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야?
보면은 우리 기술 투자, 뭐 하나 투자 증권 이런 데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기술 투자는 뭐 22%나 올랐네. 어휴, 많이 올랐어요. 아니요, 코스닥도 오늘 0.7% 올랐고 990.5세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메이드라고 있어요. 위메이드를 제외해가지고 8개 종목이 다 하락 마감했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하여튼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하고 있다. 하여튼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의 오늘 그 뭐냐 매수 현황을 봤어요. 매수 현황을 봤는데 대부분 20주 미만을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60% 정도가 20주 미만 사고 50주 미만은 14%, 100주 미만은 9%, 200주는 5%, 200주 이상은 12%야. 200주 이상 12%. 많이 사요. 보면은 200주 이상 많이 사지 않더라고요. 생각으로. 하여튼 20주 미만을 좀 많이 사는 편이고, 이거 20주가 좀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 돈이. 이거 한 15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래도 꾸준하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면 꾸준히 잘 사고 있어요. 현재 보면 10주씩, 우선주, 뭐 3주씩, 본주는 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20주씩 사는 분도 있어요. 응? 사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뭐 4주씩 사는 분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한 5주 미만으로 줄여라. 많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시장 자체가 매크로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이게 상승을 도와주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하락을 좀 약간 유도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많이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영국도 지금 조금 오르고 있는데 0.16% 정도, 그리고 프랑스 0.4%, 독일도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살금살금 지금 현재 오르고는 있어요. 오르고는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어제 완전 슈팅했죠? 거의 3%나 올라갔습니다. 떨어질 때도 3% 가던데도 3% 올랐습니다. 뭔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고, 빨리 필 반도체가 좀 올라가줘야지 시원하게 다른 업종들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그렇고. 하여튼 좀더 기대하고, 지금 ETF 많이 모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렴할 때 모으세요. 저렴할 때 부지런히 모으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 달러 1183원. 아이고, 지금 보니까 좀 빠졌습니다. 빨리 1180원이 깨져가지고 내려가야 돼요. 1170원대로. 급하다. 유가는 지금 현재 81달러 정도 오르고 있고, 휘발유가 계속 오르고 있어. 오늘 보니까 기름 날렸더니 휘발유값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큰일입니다, 이거. 특히 우리같이 인전 개미들한테는 휘발유값 상당히 민감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금값은 조금 빠졌어요. 국내 금값은. 10년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다시 또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올랐네요. 그래서 1.549에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1.5대는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또 1.6대 튀면은 또 한번 흔들리겠죠. 지금 선물 지수도 보니까 US 지금 다스닥, 다우죠, 다우 0.39%, 그리고 S&P 0.32, 나스닥은 0.28, 러셀은 0.73. 근데 선물 시장은 나쁘진 않다. 어제에 비해서는 약간 좀 작지만 약하지만은 나쁘진 않고, 유럽도 지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독일도 0.4%, 프랑스 0.35, 영국 0.13, 유로 0.44, 이탈리아 0.58. 현재 유럽도 선물 지수 나쁘지 않다. 시원하게 잘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주 좀 아쉬웠어요. 64,500원. 아, 참. 오늘 65,000원 정도 뚫어줄 줄 알았는데, 뭐 고가는 터치는 했는데 65,200원으로 이 터치하자마자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결국은. 왜냐하면 외인들이 매도세가 너무 거칠어. 아직 거칠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더 끌어내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또 동시효과에서 또 빼더라고요. 예상한 대로 64,500원 정도밖에 안 오르겠더라고. 한 3, 400원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다음 주도 제가 볼 때는 한 66,000원 사이에서 놀지 않겠나. 기껏 올라가야 64,500원에서 이 박스권에서 올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횡보를 좀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본주도 마찬가지죠. 본주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7만 1000원 정도 터치하다가 내려왔는데, 7만 1000원을 뚫어줬어야 하는데 그 뚫을 수 있는 힘이 약했습니다. 뭐 공매도 치지, 또 매도하지, 외인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념적으로 7만 100원. 잘하면 내년 다음 주부터 7만 2천원 사이에서 횡보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제 7만 전자 올라왔으니까, 이제 7만 원 전자 초반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하여튼 6만 전자일 때 부지런히 사서 모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쌀때 사야지, 뭐 좋은 종목들은.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올리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컷 팔다가 또 올렸다가 팔다가 보면서 재미 보다가 이제 나중에 슬슬 올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외인들한테 될수 있으면 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쌀때 많이 모으자. 모으는 게 장땡이다, 깡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좀 답답한 분은 만약 여건들이 많은데, 아유 지금 앞으로도 보면 경기 침체도 온다.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딴거 필요 없습니다. 현금 비중 많이 확보하십시오. 현금 최소한 20%, 그리고 한 30%는 현금을 갖고 있자.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는 들어가서 사고 뭐 필요할 땐 팔아야겠죠. 뭐 그렇게 해서 스윙 투자 하든지 뭐 단기 투자를 하든지 해가지고 벌수 있을 땐 벌고 삼성전자는 꾸준하게 모으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